커피를 즐겨 마시는 것이 자궁 안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과잉 증식하는 자궁 내막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연구팀은 자궁내막염 환자 2,800여 명을 포함해 45만 6천 명의 식습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하루에 커피를 4잔 마시는 여성은 한잔 이하로 마시는 여성보다 자궁내막암 발생률이 18%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커피가 자궁내막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팀은 커피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감소시켜 여성 호르몬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